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주이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어로 인사합시다. 영어로. 서로 영어로. 어떻게 인사하느냐. 해외 성도들도 같이 지금 인사하세요. Go and send. 무슨 뜻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국말로 인사합시다. 아무래도 어색하네. 가든지 보내든지 합시다. 자, 이거 되는 말씀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원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인데 저는 이 선교라는 말만 들어도 항상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때부터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 모시고 정말로 제가 수용로교에서 이 장로로 있을 때에 조동진 목사님이라고 수원의 바울의 집이라고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가 한 며칠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그렇게 은혜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분들의 그 신앙 고백도 듣고 그렇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부산까지 그렇게 오시게 해서 간증하게 하고 그래서 이 전혀 선교 선자도 없는 수용로 교회에 이제 선교부를 붙이는 이 일에 제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 그러면 개척을 할 때도 선교라는 환상을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선교이구나.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선교였고 지금도 237개 나라 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미션 실현을 위해서 우리 예원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 선교해야 되느냐?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일하는 모든 것을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부터 선교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 생겨도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가 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네, 그런 거 하니까 미전도 이 종족이 말이죠. 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느냐. 미전도 종족을 연구조사하는 이 전문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이름이 요수아 프로젝트라는 단체인데 요수아 프로젝트에 의하면요. 현재 지구상에 집단 종족이 얼마나 있느냐. 17,014개요. 그러니까 17,000 종족이 지구상에 같은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되느냐. 7,063 종족이. 그러니까 만 종족은 우리는 한 종족이죠. 대한민국 한국말 하니까 한 종족이 해당되는데 그런 종족 중에서 7,000 종족 정도가 지금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전체의 41.5%가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미전도 종족이 무슨 말입니까?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타 문화권이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을 할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없는 종족 집단이에요. 그 다른 데서 와서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복음을 할 수 없는 이 종족. 그걸 말하는데 종족당 기독교인이 2%, 100명 중에 2명, 2% 이하인 경우에 미전도 종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 전체에서 기독교인이 2%, 그건 미전도 종족이다.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이 76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중에 32억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32억이 미전도 종족이. 이 가운데서 15억 정도는 전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5억 정도는. 제가요 일본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렇게
선교지 가서요 한 번씩 물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대. 선진국인데 그래. 들어본 적이 없대. 뭐 태국 같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심지어 말이지요 이 전 이 천주교 국가인 이 필리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봤습니까? 몰라요. 마리아의 말이 마리아 오직 마리아예요 마리아. 아직도 우리가요 이 선교 현장에 갈 곳이 너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 처음 만남에서 예수님 하신 메시지가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첫 메시지.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는 얘기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요. 예수님께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전 세계 237개 나라 복음화 하라는 미션을 주고 계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홀로 이 일을 수행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하나로 인간이 평생 연구해도 다 못할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 생명 구원을 위한 구속사 성체 역사에서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는 꼭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늘문 확 열어버리고 지옥문 확 열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저 천국 가고 얼마나 멋있냐 아름답냐 예수 안 믿으면 저 무서운 지옥 간다 하면 끝날 텐데 참 취미도 고상하세요. 꼭 전도라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도구로 그랬어요. 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 얼마나 미련합니까? 천국 지옥 다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미련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걸 말이죠. 그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 어떻게 질문할 수 없어요. 이 그러니까 이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축복 좀 받으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 안 하고 우리 보고 축복 좀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맨날 전도하래, 맨날 선교하래, 막 예우게 골치 아파. 부담된다. 자꾸 말씀 운동하래, 4천인지 5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니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께 이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잘, 여러분 빨리,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원교회에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은 구속사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회 이 도구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 선택받았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 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가문의 영광 정도 안에 영원한 상급이 하늘에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까지 뭐 이런저런 문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 빠져 그러지 마세요. 사단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일, 이런저런 말, 이런저런 사건 통해 힘 다 빼버린 거야. 선교사 힘 빠지면 선교지 선교 못하지. 그 사단 전략이라니까요. 사단이 시켜가지고 한다니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바라봐야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당하는 당한단 말이에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 안 오셨으면 우리가 복음도 못 듣고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이상의 선교사로 오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영광입니까, 선교사님들. 선교사 들으면 마음이 막 짤짤하면서 막 기분이 좋습니까? 별로입니까? 예수님이 선교사 오셨는데 나도 선교사다. 생명 구원의 복음을 직접 전한다는 것이 천사가 허무하는 거예요. 천사가 부러워해요. 나도 저거 하면 좋겠는데 맨날 심부름하고 심부름이라 하고 있어요. 천사는 부르는 영이라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할 것 막 대신하고 하나님 하실 거 대신하고 성령 하실 거 대신하고 삼위가 하실 거 우리가 대신하니까 얼마나 영광이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딱 사단의 공격 방법이에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의 일을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육신적인 걸 좀 손해를 봐요. 좀 불편해요. 육신적인 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도구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제 자꾸 넘어뜨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아시고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지 않냐? 너희를 구원하라고.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제 파송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언계절 성도는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교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래야 하나님 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이 선교 제자의 삶이. 같이 봅시다. 나는 선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자, 이 축복을 평생 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이 주신 선교 비전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안식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이 누구예요? 안식후 첫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오늘같이 주일날이에요. 안식 옛날에 구약시대는 안식이 토요일이에요. 안식이 날이 토요일인데 안식후 첫날 지금도 안식교는 토요일로 지키고 있어요.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후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자,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지금의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처음 본 사람이. 참 신기하지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이 장녀 같은 여자. 이 여자가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요. 참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은요,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숨어 있는데, 문 잠그고 그것도 숨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마리아 통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 이들의 모습 속에는 뭐요?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싶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자, 이 속에 끝으로 볼 때는 뭐요? 전혀 이 예루살렘에서 전혀 변화가 없잖아. 예수님 부활한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뭐였죠?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단은 이겼다. 예수 잡아 죽였다.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영적 세계에서. 승리했다고 사단. 그 사단 심부름한 졸개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 모든 이 사탄이 신난 거요. 드디어 예수 죽여버렸다.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사흘밖에 안 돼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영적 대반전이 일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 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 다 숨기기에 급급한 거 예수 부활한 게 아니고 다 훔쳐갔다 도둑질갔다 막 전부 다 막 이건 큰일 났다 이거. 부활 소문나면 큰일 나니까. 자,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발생된 모든 인류의 제 12가지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속에 우리 방황하면서 마귀 심부름을 하는 마귀 자식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쫙 여섰다. 그 말이.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영생 복락을 주시네. 이런 영적 변화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엄청난 영적 세계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자, 보세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 문 잠갔다. 아무 상관없어. 그대로 들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에이레네. 이 헬라말, 히브리 말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 이 평안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실제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부활했다. 뭐 제자들이 막 놀래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원래 너희들과 함께했던 내 예수다. 다시 봐봐. 확인을 시켜 확인. 십자가 달렸을 때 박혔던 못자국, 또 창으로 찔려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았던 이 옆구리 직접 다 보여줬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던 예수란 사실을 확인시켜줬어. 그 순간 제자들이 그야말로 뭐요? 짓눌려 있던 두려움과 공포에서 완전히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이 감사와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늘 감사가 바울처럼 항상 감사. 뭐 어떤 문제가 와도 심지어 쇠고랑을 차고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 되어 감옥에 있어도 감사.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 영생 얻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자, 여러분도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선교 비전을 심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 먼저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창세기 3장 이 현장에 하신 이 현장에서 영적인 삶이,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영적인 살롬이 필요하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없어요. 평안 없어요. 이 세상이 늘 불안하게 만들어요. 모든 환경들이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평강이 없어.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일 할 때 오늘 특징이 뭐냐? 평강이에요. 평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뺏기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해야 돼요. 사단은 이 편안 못하게 만들고 계속 기분 나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사단은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뺏기면 안 돼.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야?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누구나 다 부르신다. 평안 없어요. 마치 아기가 뭐, 젖 먹던 아기가 어머니가 좀 시장 간다고 젖을 좀 떼고 갔을 때, 어머니 품을 떠났을 때, 와, 울지요. 불안하죠. 막, 어머니 올 때까지, 막, 엄마 품 속에 안길 때까지 계속 울죠. 불안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머니 품을 떠난 것처럼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것이 뭐예요? 불안하니까 뭘 찾아요? 무속인 찾아. 너무 불안하니까. 내일이 불안하니까 무당 찾아가. 점술 찾아가. 점쟁이 찾아가. 그 찾아가 답 달라 그래. 미신 숨겨. 각종 종교는 뭐 좀, 좀, 어디 좀. 그리고 종교는 다 빌잖아요. 도와달라고. 불안하니까. 이것도 안 되면 막, 인생이 뭐냐. 철학 공부를 합니다. 인문학 공부를 합니다. 뭔가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이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상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무속, 점술, 이 무당들, 영적 상태. 여기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다 빠져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선에 나가면 되겠냐? 내 국회의원 나가면 되겠냐? 내 이 장사하면 되겠냐? 내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냐? 내 이사를 어디 가면 되겠냐? 전부 다 불안 속에 사는 모습들이. 이렇게 되면 뭐요? 성경에 나왔습니다.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망하는 여섯 가지 순서 쫙. 후손들까지 쫙.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이.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말고. 불신자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사단 심부름 하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 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그 화평이 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먼저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요, 좀 화평을 늘 누리다 보니까 인상이 좋아요. 김광수 선교사가 아멘 하니까 뭐 할 말 없다. 거슬려졌지만은 칠레에서 마음은 최고로 평안한 거요. 화평. 화평을 누리시 바랍니다.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거기 인생 최고 축복이다.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우찌무라 깐조라고.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 우찌무라 깐조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 전파만이 참 평화 실현의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만이 평화 실현의 유일한 길이다. 그 가정이 평안하려고 하면 복음이 먼저 증거되어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면 그 가정이 이제 화평하게 돼. 복음이 증거되면 그 모임이 화평하게 돼. 복음 증거만이 그래서 복음 증거만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는 이 샬롬의 전량사로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을 심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들은요 해외에서 선교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해외 선교를 실현하는 삶. 사실은 해외에 산다. 해외에서 산다.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선교예요. 그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그것도 한국이 세계에서 사실은 제일 잘 살아요. 잘 모르십니까? 살기 제일 좋은 나라 한국이에요. 행복 지수가 좀 작아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 모인데 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존경해야 됩니다. 제가 안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잖아요. 평생 안 부릅니다.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부릅니다. 뭐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못 가요 저는. 어디 가서 살아라 말이라면 체질이 좋구나. 그래서 이 찬송을 양심상 아직 못 부르고 있어요. 나만 못 부른 줄 알았더니 유목사님도 못 부르고 있더라고. 똑같은 말을 하대. 난 놀랬어요. 나 둘이 짠 적 없어요. 이거 맞춘 적도 없는데 자기도 설교할 때 자기도 못 부른데 나도 이걸 못 불러요. 나 깜짝하고 살아. 나 못 살아요. 이종 선교사는 깜짝가 가서 여자가 혼자가 교회를 세웠다니까. 깜짝가 아세요? 그 1년 내내 겨울이라 그냥. 눈 위에 사 눈 위에. 6개월인가 8개월 겨울이야 그냥. 못 살아. 난 또 땀이 많고 열이 많아서 더운데 또 못 살아. 선교사님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최고로 대접해 줘야 돼 사실. 와서 좀 힐링하고 좀 쉬고 좀 위로받고 힘얻고 가야 되니까 너무 고생하다고 한데 우리 단 우리 교단은 참 좋은 거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오게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흐름을 같이 하면서 같이 위로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서 이 미션을 실현하고 우리는 우리 국내에서 뭐 국내에서 선교사예요. 우리도 복음 증거하고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선교사예요. 국내 선교사라고. 아멘. 요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의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는 양면 전략을 써야 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역파송하는 전략. 그 하나는 기뻐하신 겁니다. 그 나라를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가서 너희 나라 가서 복음 전개라. 그걸 하려고 하면 전도자로 만들어서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그 제대로 선교 후에 제대로 잡았어요 방향을. 산업선교회가 제대로 잡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그 역파송하는 전략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신다니까요. 훈련을 받아서 신학교 보내가지고 제대로 전도자 만들어가 보내놓으면 자기 나라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주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뭐냐?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우리는 역파송하는 전략을 그렇게 가지고 나가야 된다.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 제대로 훈련받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정확하게 영접 메시지를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정말로 이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제자들을 제자 양육 어떻게 정확하게 그다음 이 중직자 만들어서 다시 전도자를 파송하는 이 일을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나갈 것인가 62가지 가지고 정확하게 현장에서 깔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가 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계도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이 선교 비전을 붙잡고 237 나라의 빛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 비전 실현의 힘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주 중요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선교 비전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이 말은 헬라모라 라베테라. 라베테는 뭐 영접하라 그런 의미인데 성령 내주가 사명을 감당하는 선행 조건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도 없으면서 성령 인도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한두 번 구경 왔다 가는 사람은 성령 사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라고 하시기 전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 숨을 내쉬며. 왜 이 말씀 하셨어요? 그냥 성령 받아라 하면 될 텐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여기서 성령은 무슨 뜻이냐? 원에 보면 호흡이요, 호흡. 성령이 호흡이요. 자,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 중에서 펜 윅이라는 선교사 있었어요. 이분이 성경 번역을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 재미있게 성령을 뭐라고 말했냐? 숨님이라고 말했어요. 숨님. 숨 있잖아요. 숨. 이 숨님이라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이 성령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막 성령이 덜컹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지금 숨 쉬고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오신다고요. 내가 믿기만 하면 마음 문 열면 그렇게 들어오신다. 영접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들어오시나. 그 숨 바람 그런 공기처럼 바람처럼 공기처럼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쉬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은 성령과 제대로 호흡이 되어질 때, 성령 안에 있는 성령과 호흡이 되어질 때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산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령 힘은 우리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의 힘으로 너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자기 평소 때 습관적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사람은요, 대부분 다 우울증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하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Simple life. 아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너무 생각 자체가요 복잡한 사람은요 성령이 더 막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단순한 베드로 같은 단순한 사람들 제자 삼았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 아멘 그 끝이요. 그 가지고 막 왜 그러지 떨어뜨리군요. 예수님 제자들 다 단순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단순해요. 왜 가야 되지? 왜 그러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건 이미 사단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입 좀 벌려봐. 입 좀 벌려봐. 김학의 선교사처럼 입 좀 벌려보라고. 아멘.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그래야 성령도 받지. 내 생각 내 계획 다 있으면 성령인도 언제 받아요? 성령이 가자 하는데 에이 아니야 난 이 길을 갈 거야. 인도 못 받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말이 그 당시에도 막 학박사들 많았지만 안 썼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 생각이 많고 자기 계획이 많고 자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안 썼어요. 심플한 이 어부들.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 뽑았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성령도 못 받으니까 계속해서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정인될 수밖에 없다. 고린도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세상적인 유식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박사가 다섯 가지. 신학 박사, 어? 법률 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최고의 학벌 나온 거요. 그러니까 많은 게 너무 많으니까 다 배설물로 다 버리고 예수 만난 이후로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생각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비로소 모여 선교 비전을 실현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현찰이 힘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힘을 주옵소서. 누가 성김이 좀 주고 가면 막 힘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힘을 못 얻으면 그건 사건이요 사건. 성경이 말하는 사건이란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진짜 힘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이 힘, 성령이 주시는 힘의 근원 이걸 가져야 돼.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요 선물로 주신 것과 함께 선교 이 비전을 실현할 때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었어. 너가 그 사람 죄를 사해주면 사해주고 안 사해주면 그대로 있는 것이다. 엄청난 권세예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요 우리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어지는 권세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 들어가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요. 죄 있었지만 죄 해결된 사람이 천국 들어가요. 죄 있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어떻게 죄 해결을 받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자도 들어가고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죄 다 지었지만 예수 믿고 용서받는 강도도 들어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된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래가 금식 기도해서 내가 막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죄 짓는 건 죄 사는 거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 법적 해방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한마디로 선교가 뭐예요? 선교란 것은요 바로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선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선교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게 돼요? 듣지 못한 데 믿게 되느냐? 전에 들어야 믿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교 비전 실현의 주역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성경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복음의 특권은 나눔을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복음의 특권은 나눔을 전제로 한다. 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줘라. 그게 복음 가진 자의 특권이다. 복음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우리 손에 쥐고 있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이거 나누어주는 특권. 나누어줘. 복음을 나누어줘.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눔을 실현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되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중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극히 심할 때, 지금도 중국에는 박해가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시국에 중국에 있는 여운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디 있다고 말 안 하겠어.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3부 예배 드립니다. 거기는. 2부는 우리 오클랜드 여운교회 포함해서 해외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같이. 지금 또 그렇지만, 이 정부 들어가 더 심해요. 시진핑 들어와. 근데, 이 공산주의가 왜 그러냐. 자기들 주체 사상 때문에 그래. 사상 때문에. 자기들이 말한 사회주의 국가, 그냥, 이제 정부가 하는 게 정부가.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정부가 시기도 해야 돼. 그거에 지금, 그 사상. 자, 그런데 이 공산, 이 중국은요, 옛날부터 그렇게 사회주의였는데, 이 공산주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 있었어요. 막 잡아 죽일 때입니다. 중국 공안이 한 가정교회 지도자를 잡았어요. 가정교회 지도자를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전도를 계속한다면, 나는 당신들의 집이 예배 처소가 되지 못하도록 압류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압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가정교회 지도자가, 그러면 저는 들판과 산에 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공안이 다시,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감옥에 가둘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도자들이, 아, 지도자 아무 요동 없이,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싹 다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 만들 거요. 이런 말을 한 거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공안이 심각한 표정 지으면서, 그러면 내가 당신의 혀를 내가 잘라버리겠다. 혀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 지도자, 그러면, 우리의 영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할 것이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안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목숨을 가져갈 수밖에 없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기를 박는 말이에요. 이때 이 가정교회 지도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복음 전파되도록 중고기도록 빡시게 할 거요. 그런 거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확산을 시켜 나가는 미션을 감당할 때 그게 어떤 걸림돌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복음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추적되어 가지고 그렇게 달려드는데 시간 없죠. 쫓겨가면서 그냥 몰라 3주간씩만 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면서 뭐요? 지속할 제자였어요. 3주 만에 지속할 제자였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왜 저들이 잡으러 오니까 계속해서 도망가면서 지속할 제자를 세운 것이 루디아, 또 야손,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도망가면서.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을 때는
그 감옥이 성교 현장이 되었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도 로마 감옥이요. 감옥인데도 거침없이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더라. 영계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직분 주신 것은 이 선교 언약을 성취하라고 보내주셨구나. 나는 이 땅의 선교사구나. 해외 가는 선교사님은 선교사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의 선교사, 국내 선교사, 국외 선교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 믿었다 그러면 당장 그날부터 선교사예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요. 복음을 나눠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요. 구원 받았으니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너 좀 생명줄 던져라는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믿음에 무한 도전하면서 멋진 선교 작품 만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